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이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며칠씩 호남 지역에서 머물며 민심 잡기에 올이라는가 하면 상대편 대선 주자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3.1절까지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모두 광주 전남에 쏟아붓습니다. 정체 국면에 접어든 지지율이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호남에서부터 다시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일 빌딩에 가서는 5.18 집단 발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광주시 의회에서는 호남이 주인이 되는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세력도 없는 이재명을 호남이 민주당의 후보로 세워주신다면 이재명은 호남을 권력의 주인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때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해 박지원 대표는 그래서 탄핵 의결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바꿨어야 했다며 탄핵 의결에 집중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탄핵만 가결되면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늘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통령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죠.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은 밀리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선은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결과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격 있는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 대결이 될 거다. 한편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경선 룰 합의가 되는 대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